안녕하세요, 몽크리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펜더곰으로 디자인해본 뜨바오 티코스터 그리고 함께 세트로 떠주면 더 귀여운 뜨바오 인형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릴 거고요. 1편은 티코스터, 그 다음 2편은 인형 영상으로 올릴게요. 뜨바오 티코스터는 컵을 올려놓으실 때 쓰셔도 되시고요. 액세서리 트레이로 사용하시거나 또 뜨개 하시는 분들은 표시링이나 가위 또 조금 잔인해 보이긴 하는데 이런 돗바늘 이렇게 꽂아놓고 같이 사용하시면 편한 것 같아요. 네, 재료 안내해 드릴게요. 사용하시고 싶은 실 색상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저는 검은색이나 흰색은 화면상 잘 보이지 않아서 회색하고 아이보리색 로미오 실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얼굴하고 이런 발바닥에 들어갈 실 색상 소량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늘은 7호하고 5호 모두 필요하고요. 가위, 돗바늘, 겸자가위, 그리고 솜 준비해 주세요. 네, 먼저 트레이를 만들 건데요. 트레이는 바늘 모사용 7호 이걸로 작업을 할 거고요. 우선은 실두 줄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바깥쪽에서 이렇게 끌어오시고, 하나는 요 안에서 실을 이렇게 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뭉태기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실 끝을 찾아서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합사를 해서 해주시면 되시고, 아니면 실두볼 있으신 분들은 그냥 두 개를 가져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두줄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매직링 만들어줄게요. 손가락에 실을 두번 감아주세요. 그다음에 바늘을 앞에 두 줄만 통과하고 끝에 있는 실을 갖고 이렇게 끌고 와주세요. 그다음에 다시 실을 잡고 통과시켜주면 매직링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빼시고요. 실 잡는 법은 이렇게 중지에 걸고 검지 앞으로 중지에 걸고 검지로 이렇게 통과해서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중지와 엄지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일단은 짧은뜨기 7개 할 건데요. 짧은뜨기는 여기 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실을 잡고 끌고 와서 두 줄이 됐을 때 모두 통과. 이렇게 하면은 짧은뜨기가 된 거예요. 짧은뜨기는 이렇게 보면은 V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첫 코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코에다가 이렇게 표시링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시고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또 이렇게 매직링 안에 넣고 실을 가져와서 두줄 모두 통과. 둘또 넣고 가져와서 통과. 셋. 이렇게 V, V, V. 이렇게 코 하나당 이렇게 V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세개 있고요. 다시 매직링 안에 넣고 실 가져와서 두줄 통과. 다시 넣고 가져와서 두
주주일 통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두 개만 더 해주면 돼요. 또 구멍 안에 넣고 가져와서 두 줄 통과. 또 실 가져와서 두 줄 통과. 이렇게 이제 일곱 개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늘을 이렇게 빼주시고요. 매직링을 조여줄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 여기 아까 두 번 감아서 이렇게 두 줄이 됐는데요. 실이 두꺼워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당겨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이 됐고요. 이렇게 실을 합사해서 잘 표시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줄이에요. 근데 요거 이제 매직링은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잡아당겨서 바로 조일 수가 있는데 초보이신 분들은 이제 구별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요 꼬리실을 당기면 꼬리실 한번 당겨보세요. 당기면 이렇게 실이 움직이는 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두 개 중에 이렇게 당겨 보시면 움직이는 실이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있는 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움직이는 실을 잡아 당겨 주시면 돼요. 먼저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둘 중에서 잡아당기지 않은 실이 이렇게 조여졌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요 꼬리실을 이렇게 잡아당기시면은 이렇게 매직링이 조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바늘을 잡고 아까 실 잡는 법 중지에 걸고 그리고 검지 위로 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제 2단 매직링 표시링 빼고 2단 마무리 빼뜨기. 이 첫 단에서 실을 가져와서 모두 통과하시면 이렇게 이게 빼뜨기 되는 거예요. 항상 단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빼뜨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단 시작할 때는 이렇게 기둥샷을 올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매번 첫 코는 지금 이 빼뜨기 한 부분 여기 빼뜨기 한 곳이 첫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짧은뜨기 늘려뜨기를 우선은 할 건데 짧은뜨기 늘려뜨기는 한 코에 짧은뜨기를 두 번 같은 자리에 넣어주는 거를 짧은뜨기 늘려뜨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첫 코에다가 해야 되니까 지금 빼뜨기하고 사슬 올라간 그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이런 거 뜨실 때는 여기 꼬리실 나중에 풀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늘 위로 이렇게 올려서 같이 안고 떠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실을 가져와 주시고 두 줄이 됐을 때 이렇게 통과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요 첫 코 표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저는 이제는 요걸 빼고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요 짧은뜨기 했던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바늘을 똑같은 자리에 놓고 실을 가져와서 두 줄이 됐을 때 이렇게 통과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짧은뜨기 두 개가 한 자리에 들어갔어요. 요게 짧은뜨기 늘려뜨기예요. 그리고 그 옆 코 옆에 보시면 코가 있고요. 그 옆에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꼬리실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잡고 같이 떠주세요. 가져와 주시고 두 줄이 됐을 때 통과. 또 실을 바늘을 실에 넣으시고 같은 자리에 넣으시고 두 줄이 됐을 때 통과. 이렇게 늘려뜨기가 두 번 들어갔어요.
요거를 7개를 해줘야 되니까 나머지 이제 5번 해주시면 되시고요. 요 꼬리실 잡는 거는 몇 번만 해주시면 되세요. 요렇게 또 위에 올려가서 두 줄이 됐을 때 동그라미 또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가져와서 두 줄이 됐을 때 동그라미 이렇게 짧은뜨기 늘려뜨기를 7번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짧은뜨기 늘려뜨기를 7번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가 첫 코예요. 항상 보시면 여기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로로 돼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아까 빼뜨기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기둥사슬. 그리고 여기가 첫 코예요. 표시해 두신 분들은 이렇게 첫코 찾아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무리는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하면은 2단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단 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단수 올라가고 시작할 때는 기둥사슬 해주시고요. 3단은 짧은뜨기 한 번에 늘리기 한 번을 7세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빼뜨기 한 곳이 첫 코예요. 여기 빼뜨기 한 곳에 넣으시고요. 실을 가져와서 두줄 됐을 때 동그라미 짧은뜨기 한번 하시고 그 옆에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 자리에 두개 짧은뜨기 들어가는 거 짧은뜨기 한번 했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 짧은뜨기 한번 했고 그 옆에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번 했어요. 요게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요 세트를 7번을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한번 했으니까 나머지 6번 하면 되고요. 옆에 또 짧은뜨기 한 번, 그리고 늘려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 번, 늘려뜨기 한 번.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늘려뜨기. 짧은뜨기, 늘려뜨기. 짧은뜨기, 늘려뜨기. 네, 계속 요거를 끝까지 반복을 해서 7세트를 하시면 되세요. 짧은뜨기 한 번, 늘리기 한 번. 요렇게 해서 7세트 해줬고요. 여기 첫 코에 이제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기둥사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4단 짧은뜨기 두 번에 늘려뜨기 한 번을 7세트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첫 코, 빼뜨기 한 부분이 첫 코라 그랬잖아요. 여기 빼뜨기 한 부분에 첫 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옆에다가 또 짧은뜨기 그다음 그 옆에 늘려뜨기, 짧은뜨기, 늘려뜨기 해줬어요. 지금 짧은뜨기 하나, 둘 했고 늘려뜨기 한번 했어요. 요게 이제 한 세트고요. 나머지 또 이것도 똑같이 7세트를 하는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나머지 6세트를 똑같이 해주면 돼요. 짧은뜨기 두 번, 그다음에 늘려뜨기. 한 번. 짧은뜨기. 두 번. 늘려뜨기. 한 번. 이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해주세요.
마무리는 빼뜨기, 초코에 빼뜨기 해주시고 기둥사슬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짧은 뜨기 3번에 늘리기 한번 이렇게 7세트를 하는 건데 같은 구간에서 계속 늘려주면 모양이 나중에 각진 모양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동그랗게 해주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겹치지 않게 짧은 뜨기를 이렇게 나눠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짧은 뜨기 3번을 우선 나눠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짧은 뜨기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짧은 뜨기 늘려뜨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짧은 뜨기 2번 요렇게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코에 빼뜨기 한 첫 코에 짧은 뜨기를 한번 하시고요. 옆에 짧은 뜨기 늘려뜨기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짧은 뜨기 하나 둘 요렇게 하면은 요게 한 세트예요. 짧은 뜨기가 한 번, 늘리기 한 번, 짧은 뜨기 두 번. 다 합치면 짧은 뜨기가 세 번이 들어간 거잖아요. 세 번 들어가고 늘리기 한 번이 들어간 거고. 요거를 반복을 해서 일곱 세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이 짧은 뜨기 한 번. 그다음에 늘리기. 그다음에 짧은 뜨기 두 번. 이렇게 하면 또 두 세트. 그 다음에 또 다시 짧은 뜨기 하나, 그 다음에 늘리기, 그 다음에 짧은 뜨기 하나, 둘, 이렇게 세 세트. 이렇게 해서 이걸 반복적으로 해서 끝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네, 끝까지 다 하셨으면 1, 요거 단수 세는 방법은 이렇게 다 표시가 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1단, 2단, 3단, 4단, 5단. 5단까지 떴어요. 5단 마무리 첫 코에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 한번 해주시고 이제 6단은 짧은 뜨기 4번에 늘리기 한번 7세트 해주는 거예요. 빼뜨기 한 첫코에, 첫코에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늘려주세요. 이렇게 짧은 뜨기 4번, 늘리기 1번, 이렇게 한 세트, 나머지 6세트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늘려주시고. 하나, 했고요. 나머지 4세트 쭉 하세요. 네, 6단 마무리 초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또 기둥사슬. 네, 이번 단에는 이제 늘려뜨기가 없어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똑같이 평단으로 떠주시는 거예요. 평단은 이제 늘림이나 줄임 없이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금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늘림 없이 쭉 그냥 한 코에 한 개씩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요거를 7단, 8단 두 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뜨는 단이 7단이고요. 요거 다 뜨시고 또 나머지 8단도 똑같은 방법으로 평단으로 떠주시면 되세요. 계속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쭉 해서 7단 끝까지 올게요. 네. 한 코에 하나씩 평단으로 쭉 이렇게 끝까지 왔어요. 마무리 똑같이 첫 단에 빼뜨기 해주시고 기둥사슬 한번 해주시고 요번은 이제 마지막 단이에요.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7단하고 같아요. 평단으로 쭉 떠주세요. 네, 끝까지 다 하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요게 마지막 단이니까 이렇게 실 빼주시고 실 잘라주세요.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빼주세요. 이제 요 실을 정리를 할 거예요. 네, 두 바늘에 이렇게 실을 깨주시고요. 이거 정리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 빼뜨기 한 첫 코예요. 여기가 빼뜨기 한 첫 코. 요 첫 코의 옆에 그 다음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실이 나온 같은 자리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V코 보이시죠? 여기도 요 V코 안에서 이렇게 실이 나왔어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잡아당겨 주시면 똑같이 V코가 하나 생겼어요. 이게 지금 작업한 그 자리에요. 이게 V코가 생겼고요. 지금 요 실은 뒤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줄 건데 요 편물 보시면 이렇게 편물을 사이사이마다 통과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것도 우선은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면 네, 깔끔하게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이렇게 편물 사이마다 바늘을 통과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가서 옆에도 한번 튼튼하게 이렇게 통과를 해주시면 정리가 된 거고요. 이렇게 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 아까 감고 떴던 꼬리실도 이렇게 잘라서 이제 트레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얼굴을 뜰 건데요. 얼굴은 코바늘 무사용 5호로 뜰 거예요. 우선은 실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 쓰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안쪽에 있는 실은 남겨두고요. 밖에 있는 실만 이렇게 그냥 감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안에 있는 실만 이렇게 당겨서 빼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요 실 가져오시고요. 우선은 이따가 이제 바느질을 해야 돼서 실을 우선 길게 바느질 할 만큼 길게 30cm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서는 할 거예요. 얼굴은 사슬뜨기 7개로 시작을 할 건데요. 사슬뜨기는 아까 실 잡는 법 알려드렸죠? 이렇게 실을 중지로 해서 검지로 나와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뜨기 하기 전에 고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바늘을 이렇게 밑에다 넣으시고 한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교차되는데요. 여기 교차되는 부위를 잡아주시고 위에 있는 실을 감아서 고리로 통과를 해서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럼 이런 고리가 생겼어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사슬뜨기를 하는 거예요. 사슬뜨기는 실을 감아서 고리 안으로 통과해 주시는 게 사슬뜨기예요. 보면은 이것도 이렇게 아까 코처럼 V코가 보일 거예요. V자가 생겼고 두 개 똑같이 이렇게 V코가 생겼죠. 그 다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쭉 사슬뜨기 7개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기둥사슬을 하나 세워줄 거예요. 기둥사슬. 똑같이 사슬뜨기 한번 더 해주시고요. 이렇게 V 모양 코 생겼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요거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코에 V 모양의 위에 있는 실만 이렇게 걸어주세요. 위에 있는 실만 걸어서 똑같이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짧은뜨기. 그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 하니까 요거 짧은뜨기 V코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가 첫 코고요. 표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아까 표시링으로. 그리고 같은 자리에 또 짧은뜨기 한번 해주세요. 짧은뜨기 늘려뜨기 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그 다음에 쭉 짧은뜨기를 5번 할 거예요. 옆 코에, 옆에 이렇게 반 코만 걸어서 짧은뜨기. 옆에 반 코만 걸어서 짧은뜨기. 그다음에 옆에 반코 걸어서 짧은뜨기. 또 옆에 옆에도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면 아까 늘려뜨기 한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짧은뜨기 5개 했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한코 남았는데 여기에다가 짧은뜨기를 같은 자리에 3개를 해줄 거예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둘, 같은 자리에 셋. 짧은뜨기 3개 해줬어요. 그 다음에 바느질을 해야 돼서 요거 아까 꼬리실 남긴 거를 요 앞으로 그냥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젖혀주시고 지금 여기 구멍 크게 보이는 데가 짧은뜨기를 한 곳에 세 개를 해서 이렇게 좀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 곳, 세개 했던 거고 요거 큰 구멍 옆에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다음에 짧은뜨기. 옆에도 또 짧은뜨기. 그다음에 그 옆에 짧은뜨기. 셋, 넷. 다섯. 그다음에 마지막에 여섯. 짧은뜨기 6개 쭉 해줬고 아까 표시하신 분들은 표시링 빼시고 여기에다가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이렇게 1단이 된 거예요. 그다음 2단. 2단은 기둥사슬 한번 해주시고요. 2단은 다쭉 일항뜨기를 해줄 거예요. 일항뜨기는 우리가 아까 이제 짧은뜨기 하거나 이럴 때 위에 V코 보이시죠? 여기 두줄 모두 이렇게 잡고 두줄 모두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했었어요. 일항뜨기는 두개 중에서 한 줄만 지금은 요 뒤에 있는 줄만 걸어서 요렇게 짧은뜨기 해주는 게 요게 일항뜨기예요. 그래서 우선은 첫 코가 짧은뜨기 늘려뜨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빼뜨기 한 코가 요렇게 첫 코잖아요. 원래는 요렇게 해서 모두 다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일항뜨기니까 지금 요첫코한곳 뒤에 있는 한 줄. 여기 빼뜨기 한 곳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 뒤에 있는 줄만 걸어서 짧은뜨기.
또 짧은뜨기 늘려뜨기니까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앞에 있는 요 코는 반코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옆에도 짧은뜨기 늘려뜨기예요. 그래서 요거 V코에 뒤에 있는 코만 걸어서 이렇게 뒤에 있는 코만 걸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늘려뜨기 두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다섯 코 짧은뜨기 다섯 개 해주시면 되세요. 뒤에 있는 줄에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또 뒤에 있는 줄에 걸어서 둘, 또 뒤에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늘려뜨기를 세번할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다 이랑뜨기, 2단은 전체 다 이랑뜨기를 할 거예요. 뒤에 있는 반코만 걸어서 짧은뜨기, 늘려뜨기. 반코에 2개.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반코만 걸어서 늘려뜨기. 짧은뜨기, 늘려뜨기 이제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반코만 걸어서 짧은뜨기, 늘려뜨기.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5번 쭉 해주세요. 반코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둘, 다섯. 그다음에 마지막 코가 남았어요. 여기도 반코만 걸어서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2단이 된 거고요. 여기는 지금 빼뜨기 한 부분, 기둥사슬 첫 코, 코에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고, 이제 2단 마무리. 이제 3단은 또 기둥사슬 한번 올라가 주세요. 네, 3단은 우선 짧은뜨기 한 번에 늘려뜨기 한 번을 두 세트 할 거예요. 같은 자리, 빼뜨기 한 부분, 여기에다가 빼뜨기 한첫 코에 이렇게 짧은뜨기 한 번, 그 다음에 옆에 늘려뜨기. 짧은뜨기, 늘려뜨기. 그다음에 짧은뜨기, 네, 늘리기. 네, 이렇게 쭉 하셨으면, 그다음에는 짧은뜨기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짧은뜨기 5번 해줬고요. 짧은뜨기 한 번에 늘려뜨기 한번 3세트 갈 거예요.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옆에 늘리기. 그다음에 또 짧은뜨기 늘리기. 그다음에 짧은뜨기 늘리기. 3세트 했고요. 이제 짧은뜨기 또 5번. 하나, 둘, 셋, 넷, 5번. 나머지 2코 남았어요. 2코에다가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마지막 코에 늘리기. 이렇게 해주시고 마무리 첫코 찾아서 빼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고요. 또 기둥사슬 올라가 주시고요. 4단 할 차례고요. 4단은 짧은뜨기 7번 해주세요.
빼뜨기 한 코가 첫 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곱 해줬고요. 그 다음엔 짧은 뜨기, 늘려뜨기 두번 해줄 거예요. 짧은 뜨기, 늘려뜨기. 이렇게 한번 했고요. 옆에. 짧은뜨기, 늘려뜨기. 네, 짧은뜨기, 늘려뜨기 두번 했어요. 그 다음은 짧은뜨기 쭉 끝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19번. 3, 4, 5, 18, 19. 19코 쭉 하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 그다음에 기둥사슬 해주시고요. 이번 단에 짧은뜨기 7번 우선 해주세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짧은뜨기 7번 하셨으면 여기가 밑에 단위 보시면 아까 늘려뜨기 한게 보이실 거예요. 짧은뜨기 늘려뜨기 두번 했어요. 요 자리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 옆코에 짧은뜨기 늘려뜨기. 그다음에 옆에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에 짧은뜨기 늘려뜨기. 이렇게 쭉 하셨으면 나머지 코에 쭉 끝까지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세요. 19번 짧은뜨기 19개 쭉 해주세요. 3, 4, 5, 6, 19. 19번 하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 그다음에 기둥사슬 해주시고요. 그 다음 6단 우선 짧은뜨기를 7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짧은뜨기 7개 하셨으면 이번엔 짧은뜨기 줄이기를 할 거예요. 짧은뜨기 줄이기는 어떻게 하냐면 인형에서 뜨는 짧은뜨기는 요 앞에 아까 코 V코가 있을 거예요. 여기 반코 앞에 반코만 이렇게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앞에 반코 두개 걸어주시고 실을 가져와서 통과해 주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두 줄이 됐을 때 통과. 이렇게 하면 줄이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짧은뜨기 두번 해줄게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줄이기 한번또할 거예요. 앞에 반코, 그리고 또 옆에 반코. 그다음에 실 가져와서 두줄 통과. 그다음에 두개 됐을 때 통과. 또 줄였어요. 그 다음에는 쭉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세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끝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네, 끝까지 다 하셨으면 빼뜨기 마무리 해주시고요. 기둥사슬 한번 해주시고, 이제 7단엔 우선 짧은뜨기 6개를 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주시고, 여기에서 짧은뜨기 줄이기를 세번할 거예요. 앞에 반코, 옆에 또 반코. 통과.
통과해서 두줄 통과, 또 옆에 방코 걸어서 통과, 두 개 방코 걸고 실 가져와서 통과, 두 줄 통과. 지금 줄이기 세 번 들어갔고요. 또 옆에 짧은뜨기 계속 쭉 짧은뜨기 끝까지 해서 짧은뜨기 이제 18개예요. 3, 4, 5, 6, 7, 18 하시고 마지막에 빼뜨기로 마무리. 그 다음에 또 기둥사슬 하나 올라가 주세요. 네, 이번 단은 평단으로 갈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해서 27개, 짧은뜨기 27개.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쭉 넣어주세요. 네, 다 하셨으면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둥사슬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 9단은 우선 첫 코부터 짧은뜨기 줄이기를 두 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반 코만 걸어서 이렇게 하고 옆에 하면 되는데,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이 첫 코에서부터 줄이기 하는 걸 엄청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줄이기로 해도 돼요. 그냥 줄이기는 아까 반 코만 걸었잖아요. 그리고 반 코 말고 그냥 다 통과해서 이렇게 실을 가져와 주세요. 두 줄이 되고, 그 다음에 옆코에 그냥 들어가서 또 가져와서 세 줄이 됐을 때 그냥 통과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또 이제 줄이기가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조금 구멍이 아까 줄였을 때보다 조금 커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 옆코 또 줄이기 두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8번 해주세요. 옆에 들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네, 짧은뜨기 8번 하셨으면 줄이기를 또 3번 해주세요. 반코 걸고 줄여주시고요. 또 옆에 반코씩 걸어서 줄이고, 옆에도 반코 걸어서 줄이고, 줄임 3번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7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해줬고요. 옆에 이제 7번 하면은 이렇게 두 코가 남아요. 여기에서 줄임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줄여줬던 첫코 찾아서 빼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기둥사슬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10단은 평단으로 그냥 갈 거예요. 한 코에 한 개씩 해서 짧은뜨기 21개 두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짧은뜨기 쭉 하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 이번 단은 짧은뜨기 하나에 줄이기 한 번을 7세트를 할 거예요. 짧은뜨기 첫 코,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옆에 줄이기. 줄이기 했어요.
삶뜨기 한 번, 줄이기 한 번. 이렇게 한 세트. 나머지 여섯 세트를 똑같이 해주세요. 삶뜨기 한 번 하시고, 줄이기. 다음에 삶뜨기 한 번. 끝까지 다 하셨으면 첫 코에 빼뜨기 해주시고요. 기둥사슬 우선 한번 세워주시고 마지막 단이거든요. 12단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7번 줄이고 이제 끝날 건데요. 중간에 여기서 솜을 한번 채워주세요. 지금 솜을 이렇게 채우고 있는데요. 요거 지금 티코스터 보시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많이 솜이 들어가면은 좀 고개가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좀 귀엽긴 한데 좀 고개 이렇게 들썩거리면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솜을 채워 주실 때 너무 빵빵하게 넣어주지 마시고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솜이 넣다 보면은 한정없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너무 빵빵하게 들어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너무 한정없이 넣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 이제 둥그렇게 모양이 나올 때까지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 단은 이제 줄이기 7번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첫 단부터 줄이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일반 줄임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줄여주세요. 둘, 셋, 7번 다 줄이셨으면 첫코 찾아서 빼뜨기 해주시고요. 빼뜨기 해주시고 바느질로 여기 끝에 이제 마무리 해줘야 되니까 약간 길게 해서 남겨주세요. 돗바늘에 실을 끼신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V코가 다 보이실 거예요. V코 다 보이시는데 밖에 있는 반코씩 하나씩 다 걸어가지고 조여줄 거예요. 밖에 있는 반코만 걸고 밖에 있는 반코만 걸고 이렇게 반코씩 다 걸어주세요. 다 걸으셨으면 요거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렇게 오므라져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지금 가운데 동그라미 부분에 이렇게 오므려진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나머지 실 정리하실 때는 실이 나온 자리 같은 자리에 넣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빼주시고 또 같은 자리에 넣어서 다른 곳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 실이 이솜 안에서 이렇게 엉켜져 가지고 안 풀려요. 그래서 몇번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실을 잘라주시고요. 이런 돗바늘로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실이 안으로 쏙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얼굴형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귀를 만들어 줄 건데요. 귀 매직링 우선 만들어 주세요. 아까 처음에 매직링 배웠듯이 두번 감아 주시고 바늘 넣어서 가져와 주시고 고리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짧은뜨기를 6개를 해줄 거예요. 고리 안에 들어가서 가져와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주시고요. 귀는 여기서 끝낼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아까 매직링 조이는 거 알려드렸죠? 두 걸레 잡아당겨주세요.
잡아당겨주시고 꼬리실 잡아당겨주시고 요거 귀는 빼뜨기로 마무리 안하고 여기에서 바느질할 정도로 길게 당겨서 잘라주시고요. 실을 이렇게 빼주세요. 네,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달아줄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하나 더 귀 만들어 오시면 되세요. 네, 얼굴을 먼저 완성을 하고 그 다음 진행할게요. 우선은 술을 놔줄 건데요. 저는 줄리엣 실 진한 색이 있어서 이걸로 할 거예요. 요거는 어떤 실로 해도 상관없으세요. 가지고 계신 실로 쓰셔도 되시고 로미오 줄리엣 실 뭐 써도 되고 다른 인형 실 있으시면 그걸로 하시면 되세요. 우선은 실을 갈라서 저는 두 줄만 우선 쓸 거예요. 실을 이렇게 갈라주세요. 네, 어떻게 할 거냐면 두 줄 갈라서 요 두 줄은 코하고 눈을 수놓을 거고요. 그리고 요 한 줄, 한 줄은 인중하고 입을 이렇게 수놓을 거예요. 우선은 두 줄 갈라서 바늘을 깨주세요. 네, 실을 끝에를 이렇게 해서 묶어주세요. 묶으셨으면 코를 수놓아 줄 건데요. 여기가 1단이에요. 1단 2, 3, 4, 5, 6. 여기다가 이렇게 수를 놔줄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아무 데나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아까 코늘림하고 줄이고 했던 부분 이렇게 조금 앞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고기의 위에다가 수를 놔줄 건데 위치는요. 일단의 위치 요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줄임 들어갔던 부분이거든요. 요게 요렇게 해서 나와주세요. 네, 실을 요렇게 빼셨으면 여기 보시면 줄임 했던 부분 하나 둘 볼 거예요. 요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옆으로 나와주세요. 요거는 보시고 비율이 딱 맞는다 생각하시면 원하는 위치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주셔도 돼요. 코 모양만 그냥 이쁘게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놨으면 요거를 조금 두툼해질 때까지 여러 번 이렇게 반복을 해주세요. 네, 더 두껍게 하셔도 되고 저는 여기에서 그냥 여러 번 해서 원하는 굵기만큼 되셨으면 이제 눈을 할 건데요. 눈은 여기 보시면 요렇게 한 칸 반 정도 띄워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서 옆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실이 나왔으면 이 나왔던 코에서 사선으로 밑으로 내려가 한 칸 옆으로 밑으로 한 칸 옆으로 한 칸 해서 이렇게 해줄 건데요. 요거를 지원하는 두께가 나올 만큼 몇 번 해주세요. 원하는 두께 정도 되셨으면 옆으로 이동을 해줄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띄워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사선으로 잠깐 띄워주시고요.
네, 다 드셨으면 실 정리해 주세요. 이제 인중하고 입을 술을 놓아줄 건데요. 요거 지금 끝에 한줄 남았던 거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코 쏘놓았던 가운데 밑으로 한칸 아래로 놔 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코의 중간으로 들어가서 놓아주세요. 갱중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놔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원하는 모양으로 나올 때까지. 저는 이렇게 너무 처지는 것보다 중간 정도 이렇게 짧게 해주는 게 귀여워서 이렇게 대보시고 여기에서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들어가서 요 정도 짧게 해주는 게 귀여워서 이렇게 해줄게요. 그다음에 다시 인중으로 놔주시고요. 옆에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중간으로 원하는 모양 위치로 해서 놔주세요. 네, 이렇게 되셨으면 나머지 실을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핑크색 실로 옆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한 칸만 볼터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옆에 한 칸, 눈 옆에 바로 붙여서 해줄게요. 이렇게 한두 번. 네, 해주시고 옆에도 같은 방법을 해주세요. 이제 양쪽에 귀를 달아줄 건데요. 귀도 보시면 앞면하고 이렇게 바깥쪽 면하고 안쪽 면이 있어요. 이게 바깥쪽 면이 귀 밖으로 보여지게 이렇게 달 건데 지금 보시면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뒷면 보시면 이렇게 가로줄이가 있죠. 여기 코가 이렇게 위에 보이고 이코 바로 밑에 이렇게 가로줄이 가 있는 게 뒷면, 여기 앞면이에요. 앞면이 보이게 할 건데, 위치는요, 지금 여기가 1, 2, 3. 4단하고 5단 사이에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위에 세 칸을 띄워줘야 돼요. 하나, 둘, 셋. 세칸 띄웠고요. 여기에서 4단, 5단. 이렇게 해서,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이 실은 뒤로 보내고요. 여기서 이 코에 마지막 코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통과해서 걸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시고 이 실이 나왔던 곳으로 이실 나왔던 곳 여기로 들어가서 반대쪽 실 처음 넣었던 4단고 시작 부분에 놔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더 꿰매줄 거예요. 여기 끝에 코 들어가고, 요 실이 나왔던 곳으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아무 곳에나 이렇게 통과해 주세요. 요렇게 해줄 거예요. 저는 여기 모양을 한번더 잡아주기 위해서 한번더 할게요. 여기로 들어가서
객실이 나왔던 곳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집어서 이렇게 귀 모양이 이렇게 됐고요. 실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남았던 꼬리실 그냥 여기 안 보이게 귀 쪽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와서 실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실 잘라주세요. 네, 반대쪽 귀 아까 4단하고 5단 사이에 달아준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앞면이 보여야 되니까 요건 이제 5단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에서 이렇게 4단으로 하나, 둘, 셋. 위에 세 칸이 띄어진 거예요. 이렇게 놔주시고 끝에 귀 잡아서 실이 나왔던 자리 그리고 그 시작했던 부분에 나와주시고 잡아당겨주시고요. 코를 마지막 코도 잡아서 또 실이 나왔던 곳 이렇게 원하는 귀 모양이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저는 모양을 이렇게 한 번 더 잡아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귀 모양 다 완성하셨으면 실 정리해주세요. 매직링 만들어주세요. 매직링 해주셨으면 이제 첫 단에 짧은뜨기 6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주시고 오므려주세요. 매직링 조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기둥사슬 해주시고 이제 2단은 짧은뜨기 늘려뜨기 6개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아까 빼뜨기 했던 부분이 첫 코예요. 짧은뜨기 이거 뒤에 있는 꼬리실 앞으로 이렇게 두고 안고 떠주세요. 짧은뜨기 늘려뜨기 한번 그 다음에 옆에 짧은뜨기, 늘려뜨기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짧은뜨기 늘려뜨기 6번 했어요. 첫 코에 빼뜨기 기둥사슬 한번 해주세요. 3단 4단은 늘려뜨기 없이 평단으로 갈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짧은뜨기 12개 3단하고 4단 똑같이 해주세요. 짧은뜨기 12개씩 짧은뜨기 12개 쭉 평단으로 하셨으면 빼뜨기
지금 이게 다리예요. 1, 2, 3, 4, 4단까지 이렇게 해서 다리를 만들었고요. 다리는 똑같이 해서 두 개. 그래서 요 바느질 할 정도로 길게 남겨서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꼬리실 네, 이렇게 잘라주시고 1, 2, 3, 4, 4단까지 다리고요.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5단까지 뜨시면 이제 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단까지 뜬거 다리 2개, 5단까지 뜬거 다리, 아니 팔 2개 이렇게 해서 떠서 가지고 오시면 되세요. 네, 팔하고 다리 이렇게 뜨고 오셨으면 그리고 팔에는 요 발바닥 모양 자수를 미리 놓고 이제 트레이에다가 달아줄 거예요. 이게 짧은 거는 다리고 다리에는 자수를 안 넣을 거고요. 팔에만 자수를 놓아줄게요. 요 핑크색 실 준비하시고요. 바늘에 실을 꿰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묶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 빼뜨기가 뒤로 가게 하고 앞에다가 이제 수를 놔줄 건데요. 이게 묶어줘도 좀이 사이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안에 이렇게 편물에다가 한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실을 통과해 주세요. 물에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은 안 빠지니까 이렇게 하고 자수를 놔줄게요.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한 칸, 한칸 띄워서 이렇게 놔주세요. 그 다음에 옆으로 두 칸, 하나, 둘 해가지고 여러 번 통통하게 발바닥 모양으로 자수를 놔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원하시는 모양 나올 때까지 여러 번 해주세요. 네, 이 정도 하셨으면은 위에 한 칸, 바로 위 칸에다가 이렇게 세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실이 나왔던 곳에 다시 들어가서 위 칸으로 이동해 줄게요. 이렇게 이동을 하신 다음에 바로 위로 해서 두번 정도 하시고 그 옆에도 이렇게 놔줄게요. 육간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한칸 간격으로 이렇게 두 번씩 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발바닥 모양 만들어 주시고요. 요 남은 실은 여기 트레이에다가 꿰매 줄때 여기다가 솜을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안에서 이제 정리를 해 줄게요. 아까 같이 이렇게 편물에다가 한두 번 정도 통과를 시켜 주세요. 해주시고 짧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발바닥 모양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제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들을 다 연결을 해줄 거예요. 우선 머리부터 연결을 해줄 건데요. 여기 빼뜨기 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빼뜨기 한 부분이 이제 아래로 가게 하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달아줄 건데요. 이렇게 현물 뒤에서 보시면은 한단 띄워서 이렇게 2단하고 3단 그 사이에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가로 있고 시옷 표시 시옷 모양 이렇게 돼 있고 가로 이렇게 있고 시옷 모양이 돼 있어요. 여기 가로에다 말고 이제 시옷 모양으로 돼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머리는 아까 이랑뜨개에서 남아있던 이 반코씩 남아있던 곳 여기에다가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실 아까 바느질 하려고 남겨뒀던 요 실을 끝에 안가 있으면 여기 끝에 끝으로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느질을 해줄게요. 우선은 요게 이제 트레이는 코바늘 7호로 떴고 이 얼굴은 5호로 떠서 간격이 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꿰매시면서 이제 적당하게 내가 간격을 보시고 하시면 되세요. 우선은 여기 이렇게 실이 나와 있고요. 이 트레이에서 이렇게 시옷 모양 돼 있잖아요. 여기 한쪽에 걸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랑뜨기 남아있는 부분 있잖아요. 반코 남아있는 곳에 바늘을 통과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여기 시옷 옆에 이거 간격이 맞아요. 여기는 이렇게 옆에 시옷으로 들어가서 이랑뜨기 했던 반코에 이렇게 걸어주시고요. 그 옆에 요거하고 요거하고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시옷 이동하시고 머리에 이랑뜨기 부분에 통과해 주세요. 그다음에 요거도 간격이 옆에 맞아요. 옆에 시옷 그다음에 이랑뜨기 이렇게 트레이에서 한단 머리에서 이렇게 한 땀씩 잡아서 바느질을 해주세요. 요것도 옆으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이동해 주시고 이제 이렇게 젖혀서 위에는 다 꼬매졌으니까 옆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는 보면은 요 위에 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줄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세로로 돼 있는 부분에 또 걸어서 한땀한 땀씩 꿰매 주시면 되세요. 여기도 이랑뜨기.
여기는 지금 요 밑에 시옷으로 돼 있던 부분, 가로 말고 여기다가 계속 바느질을 해줬잖아요. 여기서는 간격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 원래는 아까 하던 식으로 그냥 바로 옆에서 하면 좋은데 간격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한칸 건너뛰고 옆으로 이동해서. 요런 식으로 그냥 딱안 맞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랑 뜨기 있는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칸 건너뛰고 옆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한번 통과를 해주세요. 머리 쪽으로 해주시고 머리는 이렇게 달았고요. 요 실은 그냥 여기 머리에서 정리해 주셔도 되거든요. 여러 번 통과해서 네, 이제 팔을 달아줄 건데요. 팔은 이렇게 옆에 딱 붙여서 옆으로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것보다 딱 붙어 있는 게 훨씬 귀여워서 이렇게 딱 붙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늘에 실을 꿰주시고요. 그리고 이 발바닥 모양 수 놓은 부분이 위로 딱 중앙에 가게끔 하시고. 그러면 뒤에 이렇게 실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 붙여야 되니까 이 실을 이쪽으로 여기 끝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줄 건데요.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잡고 요 밑에부터 해줄 건데요. 요것도 머리 다른 위치, 요거 위에 한칸 띄우고, 한칸 띄우고, 요 위에 시옷으로 돼 있잖아요. 가로줄 말고 시옷으로 돼 있는 부분에다가 바느질을 해줄게요. 옆에 우선 딱 붙여주시고요. 이 실은 팔에 있는 실은 회색이고, 요 트레이는 흰색이잖아. 흰색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예 한 칸씩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앞에서 보여요. 그래서 뒤에는 시옷만 이렇게 걸어가지고 다 꿰매줄 거예요. 우선은 여기 시옷, 시옷에 한 땀. 그다음에 이 편물 위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제 머리 따 모양으로 된 코가 다 살아있어요. 이렇게 두줄다 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줄다 걸어서 끝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을 해서 실자 하나에 걸어주시고 위에 한 땀.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 위에 한 땀, 또 옆으로 이동.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마지막에 걸려있던 요실 있는 옆에 고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 가로줄 밑에 시옷 이렇게 다 걸어주시고 여기 한 짬씩 잡아서 꾸며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다된것 같으면 옷이 이렇게 끝에 처음 시작했던 그 끝에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요실 여기 뒤에서 요뒤 편물로 이렇게 들어가서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풀리지 않게끔만. 해주시고 대신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팔 하나 이렇게 달았고요. 지금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네, 다리도 꿰매줄 건데요. 다리도 팔하고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이것도 같은 위치, 한칸 띄어서 여기에다가 달아줄 건데요. 옆에 간격은 보시고 좀 귀엽게 느껴지는 위치, 본인이 원하는 위치로 하셔도 되세요. 좀 좁게 하셔도 되시고, 넓게 하셔도 되시고.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빼뜨기가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옆에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치 정해주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똑같이 여기 시옷자하고 여기 한 물에 한 짬씩 해서 바느질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뜨바우 티코스터를 만들어 봤고요. 구독자분들도 예쁘게 만드시길 바라고요. 네, 세트로 인형 만드실 분들은 이 다음 영상으로 업로드될 2부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